여러분들 형용사는 뭐를 형용사라 그런다? 형용사. 형용사. 그래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그건 기능이지 이 사람들아. 명사를 수식하는 건 기능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니까 공부를. 내가 아까 전치사를 in 아니라 그랬지. 의미를 물을 때는. 형용사도 형용사라는 의미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형자가 무슨 형자야? 형태할 때 형이에요. 용자가 뭐야? 얼굴 용자입니다. 용모할 때. 그러니까 형태나 생김새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 나이스카가 돼. 나이스가 형용사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근데 봐봐. 자, 내가 맨날 첫 시간에 자폭하는 게 이거잖아. 집에 오늘 여러분도 오늘 영어 첫 시간이지. 첫 주지. 그럼 집에 가면 어른들 묻겠지. 오늘 학원 잘 갔다 왔나? 예. 오늘 수업 뭐 했노? 영어 했는데요. 영어 쌤 어떻노?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형용사를 찾아봐. 누구야? 작게 읽어. 이럴 때는. 어? 근데 대본 나오잖아. 봐.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을 때 이게 형용사인지가 개념이 안 와. 근데 형태나 생김새라는 개념을 잡으니까 이게 이건 당연히 형태나 생김새가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는 거라. 아시겠지? 치워야 지는 거 빨리.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형용사인데 그럼 이 형용사가 당연히 왜 명사를 수식하느냐? 봐봐, go라는 동사가 형태나 생김새가 있니? 동사가 없지. 그런데 봐봐 또 뭐 있니? 하여튼 저기서 형태를 갖고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나? 명사밖에 없지. 명사는 다 형태가 생김새가 있잖아. 여러분 봐봐요. 자 봐봐. 자동차입시다. 와, 차 더럽네. 더티카. 그럼 뭐가 형용사가 돼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바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지 않니 이 정도면? 그리고 뭐 물론 이러죠. 뭐 여기에 형용사는 단어에 OUS가 붙고 FUL이 붙고 ABLE가 붙고 이런 것들은 어휘 프린트로도 다 나갑니다. 그것도 해드리고요. 가볍게 봅시다. 여러분들 개별 단어 가볍게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부사도 많이 들어봤지. 뭐를 부사라 그러나? 이제 긴장 탄다.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막 이러면서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막 이럽니다. 부사는 붓자가 한자라면 더할 붓자예요.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더해진 거니까 뭐 해도 상관없는 거야. 빼도 상관없지. 아, 다시 자폭 2탄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더할 때 의미를 막 더해요. 의미를 더해요. 자, 미안합니다. 속어를 조금 쓸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는 어렵다라는 표현하고요. 뉘앙스가. 시험 어렵더라. 영어 어렵더라. 영어 어땠더노? 영어 졸라 어렵던데. 어디가 더 뉘앙스가 확실하나? 아, 뒤에까지 또 졸라기는 왜 하니? 뒤에 거죠. 왜? 동사에다가 뭐가 수식이 들어가니까 훨씬 강해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사는 누구를 동사를 수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동사를 수식을 해서 부사를 기본적으로 일단 동사부터 수식을 해요.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거야. 자,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 아, 그게 뛰드다. 뛰드라. 근데 걔가 어떻게 뛰는 거야? 빨리 뛰더라.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가 원칙적으로 뭐라 그런다? 부사의 제일 단계야. 동사도 꾸며주고 또 뭐를 꾸며줄 수 있겠다?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폭 2. 여기까지 됐죠?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야, 쌤 얼마나 작던데 여기다 베리를 넣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 그럼 갑자기 강조가 되지. 아, 그래? 엄마가 확실히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겠지, 그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도 수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디 수식하면 될까요? He runs fast에다 누굴 넣어보죠? He runs 여기다가 very fast 넣으면 되겠죠.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겁나 빨리 달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부사라 그래요. 뭐 부사는 형용사의 LY분 아, 알겠어요. 그건 뒤에 할게요. 또 일단 기본 개념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더해졌기 때문에 뭐 해도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빼도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기본 문장에서는.